영주시와 코레일이 영주 소수서원 인근에 건설 중인 한국문화 테마파크 이른바 선비세상에 코레일 연수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관련 협약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영주시는 토지 매각과 설계,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코레일은 주말 등 연수 비수기에 숙박을 외부에 개방해 선비세상의 관광객 유입을 돕기로 했습니다. 총 사업비 35억 원이 투입되는 코레일 연수원은 오는 2021년 문을 엽니다.